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5명이 탄 여객선이 어제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17일 오전까지 6명이 숨지고 290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남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 사고로 17일 오전까지 6명이 숨지고 290명이 실종됐으며 179명이 구조된 것으로 잠정집계했습니다. 475명의 탑승자 중에는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도 실종자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본부를 설치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일부 구조 승객이 쿵 소리가 나더니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고 진술해 기관장 등 여객선 승무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침몰한 여객선 인양 작업은 이르면 18일 오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